제 자작곡인 첫 데이트라는 노래였어요. 저는 항상 노래를 사실 기반으로 쓰기 때문에 이 또한 저의 실화였고요. 두 번째 곡도 이제 제 자작곡인데 두 번째 곡으로는 버스킨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우리 만난 척 줘 우리 길을
미라클이었던 버스킹이라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는 제가 진짜로 버스킹을 하던 시절에 만든 노래였는데, 그래서 좀 버스킹을 할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버스커들도 이런 마음으로 노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써봤던 노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50분 공연이에요. 알고 계시죠? 저는 제가 50분 공연인 걸 몰랐어요. 그 제가 잘못 본 거죠. 분명히 이제 똑바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40분이겠거니. 그래서 40분짜리 공연을 준비했는데 이틀 전에 알았죠? 그쵸. 제가 이틀 전에 같이 연습하고 나서 우리 몇 분 공연이더라 하고 보고 있는데 50분인 거야. 근데 곡은 40분치밖에 없어.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진짜 많이 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막 후덕후덕 해가지고 노래를 더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커버곡을 좀 부를까 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이라면 노르웨이 숲도 아시겠어요? 그쵸? 노르웨이 숲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노르웨이 숲의 나이스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나는 마음
나이스라는 노래 들려드렸어요. 사실 이 노래가 정말 걱정이 많은 노래였거든요. 가사가 너무 안 헤어져가지고 저는 제 노래 가사도 막 까먹어가지고 공연 때마다 살짝 다르게 부르는 사람인데 남의 노래를 외우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뭐 아마 틀렸을 거예요. 그쵸? 아시는 분들 그쵸? 아마 틀렸을 거예요. 아마도 제 기억에 똑바로 안 부른 것 같거든요. 근데 티가 안 났으니까 그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 다음 곡을 들려드릴 건데 혹시 여러분들 그 남자 싱어송라이터 중에 그냥이라는 가수 아시나요? 그냥? 혹시 그 언더바냥님 계신데 그분 노래 중에서 되게 남사스러운 노래가 있어요. 뽀뽀뽀라고 좀... 웃으시네요? 되게 좀 남사스러운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분 엄청 팬이어가지고 막 콘서트도 가고 했었는데 그분조차도 이 노래를 많이 안 부르시더라고요. 제 느낌으로는 아마 제가 그보다 이 노래를 원 작곡자보다 제가 그 노래를 이 노래를 더 많이 부르지 않았나. 저 거의 공연 때마다 써먹어가지고 많이 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냥님의 뽀뽀뽀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엉망진창이었어요. 느끼셨어요 혹시? 혹시 느끼셨나요? 진짜 완전 이렇게 엉망진창도 이럴 수가 없는데 다 섞어 불렀네요 생각해보니까. 완전 섞어 불렀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제 노래도 틀리는 사람이라서 어차피 뭐 이런 일 한두 번 아니니까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살짝 지금 좀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데 약간 붙잡아 볼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네. 다음 곡 그 아 네 다음 곡은 다음 곡은요 제가 저번에 에반스 라운지에서 공연했을 때도 그 좀 반응이 좋고 해야 하나 아무튼 좀 유명한 그나마 유명한 노래 중에서 어떤 뮤지션 노래를 하나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뭐였죠? 200%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또 다른 거를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설렘설렘한 노래 I Love You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I Love You 들려드릴게요.
2년 전쯤에 써놨었고 멜로디 다 붙이고 그거 한 거는 3일 전에 다 붙였어요. 4일 전인가? 다 붙였어요. 근데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멘탈이 빠그러지고 있어가지고 잘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다음 곡으로는 제목이 좋은 꿈이나 꺼라예요. 그냥 완전 비아냥 거리는 거거든요. 야, 좋은 꿈이나 꺼라 약간 이런 비아냥 거리는 노래인데 저 이것도 저는 하나 곡을 쓸 때 실화가 아니면 곡을 못 쓰는 멍청이여가지고 이것도 이제 한 제가 2년 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뭔가 이런 후렴을 써놨겠죠?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영감 받아서 만든 노래입니다. 다음 곡으로는 좋은 꿈이나 꺼라 들려드릴게요. 아무리 봐도 넌 나한테 관심이 없어.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라서 삼시세끼 두 번 먹었어요. 죄송해요. 삼시세끼 불러먹고 생각해보니까 정카나가 삼시세끼인 거야. 제가 좀 의식주 중에 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래봤습니다. 중요하잖아요, 다들 그죠? 다음 곡으로는 똑같이 심상치의 노래예요. 심상치 노래 중에 여러분들이 호응을 진짜 해주셔야 하는 노래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 약간 미술관 오신 것처럼 막 그렇게 약간 막 구경하듯이 좀 쟤는 뭐를 하는 건가? 저 아이는 무슨 노래를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구경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같이 호응해주셔야 하는 노래니까 호응해주실 거죠? 세상에. 네. 네, 그럼 호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가서 안 틀려볼게요. 이번 곡 꼭 10cm의 콘서트 들려드릴게요.
너무 늦었나? 우리 두 곡 남았죠? 세 곡 남았는데 저희 기타리스트 분은요 그 유튜버시고요. 유튜버 겸 버스커 겸 작사 작곡도 하시고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굉장히 좀 겸손하게 하시는데 김효상님이십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김효상 기타리스트 기타 김효상 기타? 라고 치면 나와요. 박수 한번 주시죠. 저의 기타 노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타 같이 노예. 다들 노예, 노래 쓰시는 분 하나쯤은 있잖아요. 악기 노예, 그쵸? 악기는 기타 노예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다녀요. 이제 다 남은 곡들이 조용하고 좀 처지는 곡들이에요. 마무리 곡들을 좀 그런 노래들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좀 살짝 미스를 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분위기에서 더 처지면 어쩌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저는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 다음 곡으로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진짜 좀 부르기 어렵기도 하고 뭔가 좀 힘들기도 한 노래인데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라는 노래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라도 이어서
짧은 곡인데 나의 가춘기에게라는 노래를 들려드렸어요. 여러분은 모든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모든 사춘기에게 들려드린 노래였습니다. 한국어로는 제가 되게 좀 잠을 잘 못 자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자기 전에 꼭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좀 심신이 안정되는 그런 노래가 몇 곡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 잘자요로 유명하신 허시경의 태양계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태양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잡생각이 많을 때 좀 듣는 노래곤 합니다. 마지막 곡이 나왔어요. 아 맞아 맞아 저 그거 안 했어요. 여러분 저 유튜브 하거든요. 제 유튜브 한 달 소형이라고 치면 유튜브가 나와요. 제 유튜브에 꼭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잘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빠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유튜브로 먹고 사는 그날까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제 자작곡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해요. 거의 항상 뭐 마무리 곡인 것 같은데 사연이 많은 노래입니다. 우선 당연히 제 실화고요. 가슴 절절한 이별 얘기거든요. 좀 슬퍼요. 그냥 제가 헤어지고 나서 잠을 잘 못 자서 한 몇 시에 자든 2시에 자든 1시에 자든 꼭 4시 반만 되면 깨더라고요. 귀신같이 4시부터 4시 반만 되면 깨서 그때 이제 그날 꿈에서 전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가 꿈에 나와가지고 꿈에서 너무 사이가 좋은 거야.
그러면 더 깨 마음 아픈 거 알죠? 딱 그때 이제 눈 뜨고 만들었던 노래 듣습니다. 제목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제일 최종으로 만들어진 곡의 제목은 너의 새벽도 나만큼 아프길 바래 입니다. 그러면 너의 새벽도 나만큼 아프길 바래 들려드리면서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매일 밤 당신을 붙이며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한달 소영이었고요. 이분은 기타리스트 김효상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시간